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자문 시간입니다. 우리 동양고전의 진수 천자문 오늘 제 87강째가 되겠습니다. 85, 86, 87 요거는요. 우리 85강에서는 맹가돈소 사의병직 맹자 이야기를 했었죠. 다시 한번 적어보면요. 맹자 이름이 가잖아요. 그래서 맹자처럼 돈 소, 돈독하고 소박하고, 사어처럼 사어, 물고기 어짜입니다. 죽어서도 간언을 했다는 사간의 주인공 사어라고 위나라의 대부 이야기해줬죠. 사어 병직. 지금 요거부터 85, 86, 87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데, 지금 이 이야기는, 맹자부터 이어지는 이 이야기는 관리가 됐을 적에, 조정에 나가서 관리가 됐을 적에 어떻게 관리의 처세를 하는가,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주 이야기입니다. 즉, 관리가 되면은 맹자처럼 돈, 속이 도탔고, 또 소박하고, 이런 자세. 그 다음에 사어처럼 병직 고듬을 잡는다. 이 말은 죽어서도 간언을 할 정도로 직간하고 바른 소리 하는 그런 자세를 지내야 된다. 이런 게 바로 맹가동소 사어병직 배웠습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게 우리 86강째 서기중용 노겸건칙 했잖아요. 즉 관리가 어떻게 그러면 처신을 해야 되느냐. 서기중용. 저때 서기란 말은 거의 서자, 기자는 가까울 기자. 거의 중용에 가까울 정도로 일처리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이 되었고, 또, 노겸건칙이란 말은, 로, 수고롭게, 열심히 일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건, 신중해야 되고, 직,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그 다음 이어지는 게 이제 오늘 배울 게 우리 87강째, 영음찰리, 감모변색이 됩니다. 영자는 들을 영자요. 음악 소리, 이런 소리를 듣고, 찰리, 이치를 잘 살펴본다. 이런 뜻이거든요. 백성들의 소리나, 음악 소리나, 이런 당시 유행하는 음악 소리, 또는 백성들 여론 소리, 이런 걸 들어보면은, 이게 나라가 바로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이치를 볼수 있다 해서, 이치를 잘 살펴본다. 그게 영음찰리가 되고요. 감모변색이란 말은 그을감자에 모는 모습 할때 모자입니다. 즉 백성들의 모습을 거울 삼아서 또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변색 그리고 또 분별한다. 색그 얼굴색이 풍요롭고 잘 사는 풍요로운 색인지 아닌지를 분별한다. 즉 기색을 분별한다. 안색을 분별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주해 천자문에도 보면 상지인 최고로 지혜로운 사람은 연기 성음 그 성음을 음성을 그걸로 하면 음성 또 성음이라고도 하고 그 성음을 잘 듣고 찰기사리 그 사리를 잘 관찰한다 잘 살펴본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음악 소리만 들어도 어떤 위치가 그 음악 소리에 담겨 있는지를 아는 우리 노노책에 보면 공자가 자로가 금은고 연주를 할 적에, 야, 누가 이 북방의 살벌한 소리를 연주하는가?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음악 소리만 듣고도 그 사람 짐 중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살펴보고 알수 있다. 하는 이런 이야기도 되겠습니다. 즉, 관리가 됐으면은 음악 소리 또는 백성들의 소리, 여론, 이런 거를 잘 살펴보고, 위치를 살피고, 그게 찰리잖아요. 영음찰리. 요즘 말하면은, 여론 동향을 잘 살펴본다. 바른 정치를 하고 있는지, 이렇게까지 연관을 해볼 수가 있고, 감모변색,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잘 보고, 감자는 거울감도 되고, 볼감도 되고, 살펴본다, 잘 살펴보고, 변색, 또 얼굴색, 또는 기색, 안색, 이런 것도 잘 분별한다. 이런 뜻이
오늘 담겨 있는 87강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맹가도서부터 쭉 이어지는 지금 관리의 처신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글자를 또 하나씩 살펴볼까요? 영자, 귀, 이 자에 오른쪽에 요거는 우리 명령할 때 영자잖아요. 이거 명령한다. 영을 내린다. 명령할 때 령. 명령할 영자인데 요거는 위에 있는 요거는 뭘 집자입니다. 밑에 병부절 요거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무릎을 구부리고 있는 모양. 명령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 그래서 명령령 또는 하여금령, 백성들 하여금,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때 하여금령 이렇게 됩니다. 뜻이 많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그런 모습이 아주 보기 좋게 아름답다 이거죠. 아름다울 령. 그래서 상대방의 우리 딸을 높여서 영애라 그러죠. 영애. 그러면은 이때는 아름다울 영자가 되겠습니다. 아름다울 령. 그래서 이게 이제 명령이라는 뜻도 있고 또 아름답다는 뜻이 있고 또 몸으로 하여금 이런 뜻도 있습니다. 몸으로 하여금 이런 얘기가 있어요. 현 부 령 부 귀 우리 명심보감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현부 어질고 똑똑한 부인은 령부하면 남편으로 하여금 귀 귀하게 만든다. 이런 아주 좋은 이야기거든요. 똑똑하고 현명한 아내는 남편을 귀하게 만들어준다. 할 적에 이때 령자는 하여금령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들을 령자에 보면은 들으니까는 귀가 있는 거고 이때 령자는 아름다울 령자가 되겠죠. 잘 듣는다. 아름답게 듣는다 하면은 잘 듣는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잘 들어본다. 령, 잘 들어볼 령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리, 음자. 소리, 음자는 위에 있는 요 부분은 이게 말씀 음자입니다. 말씀은. 밑에 있는 거는 가로왈인데, 가로왈은 입구에 이렇게 안에 혀 모양이 있고, 요 위에다가 이렇게 점을 이렇게 하나 찍어 놨거든요. 자, 요렇게 합쳐진 글자가 소리, 음자입니다. 음악까지 음. 즉, 말이나, 우리가 사람이 하는 말이나 악기에서 나는 소리, 이런 거를 음. 소리, 음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살필 찰자 보겠습니다. 이거는 집이고요. 밑에는 이거는 육다르래. 이거는 사람 도우자 손 모양입니다. 그 다음 밑에 이거는 제단 모양. 그래서 제사 제자잖아요. 집에서 또는 우리 종묘나 이런 데서 제사를 지내면서 신의 뜻을 살핀다. 제사는 신에게 제사를 지니까 살필 찰 한번 신의 뜻을 살펴본다. 이런 뜻입니다. 제사 제자에 예, 제사자 요거는 육다를입니다. 요거는 고기. 오른쪽 이거는 또우자. 요거는 손모양. 그 밑에 있는 요거는 제단 모양. 제단 위에 손으로 제물을 올려놓고 제사를 지낸다. 그래서 제사 제자가 되고, 위에 요거는 진면자는 집이라고 되고, 종미라고 해도 사당이라고 되고, 사묘라고 해도 되고, 자꾸 돼서 제사를 지내는데, 신의 뜻을 잘 살펴본다. 이런 뜻이 돼서 살필 찰자가 되겠습니다. 리자, 이치 리자. 왼쪽에 있는 거는 이 임금왕이 아니고 구슬 옥자입니다. 임금왕은 참고로 구슬 옥이 부수거든요. 오른쪽 이거는 마을 리자잖아요. 마을 리자는 이런 밭이나 마을 경계를 줄을 보기 좋게 착 끄어놓은 모양. 그래서 줄을 끄어놓은 모양입니다. 이런 모양. 자, 그래서 옥이 요런 예쁘게 줄 무늬가 나오려면은 아주 아름답도록 이게 갈아야 되거든요. 절차 탕마 제일 마지막 과정이 마잖아요. 절차 탕마. 그래서 옥 무늬결이 예쁘게 나올 정도로 매끈매끈하게 나올 정도로 잘 갈면은 아름다운 옥결 무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깔고 닦는다. 그래서 다스릴 리가 됩니다.
왕이 마을을 다스린 게 아닙니다. 옥 무늬가 잘 나오도록 절차 탁마 과정을 거쳐서 갈고 닦는다. 그래야 아름답게 보배가 된다.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 나무에도 보면은 나무를 탁 자르고 보면은 요런 나무 나이테가 나오잖아요. 예쁜 나이테가 이렇게 나옵니다. 마치 옥 무늬결처럼. 그래서 리자는 이런 요 리자를 붙여가지고 나무에 있는 무늬, 줄 무늬, 그걸 몽니라 그러거든요. 나무 나이테를 몽니라 그럽니다. 그래서 요 리자는 다스릴 리, 잘 갈고 닦았다 또는 고운 무늬결리, 결리자 됩니다. 무늬결리. 자, 그럼요. 그걸 감자는 보면은 왼쪽에 있는 거는 세금자고, 즉 청동기로 만드는 그거라는 뜻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요거, 요 신화 신자는 요거는 눈 모양입니다. 눈 모양. 그 다음 요거는 사람이고요. 자, 여기에 점이 하나, 여기 점이 하나 있으면 되고, 여기 중요합니다. 이게. 요게 비치는, 이게 영상물이에요. 비치는 영상물. 어디에 비춰봤느냐? 밑에 그릇 명자. 그릇에, 호수 같은 데 그릇에 이런 물에 비친 사람의 형상.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물에 비춰본다 해서 볼감이라 그러죠.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감독관달직에 볼감이라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앞에 세금자를 붙여가지고 청동기나 철로 만든 주로 청동거리겠죠. 사람의 얼굴, 모습을 보기 위해서 만든 새로 된 거울. 그래서 거울감, 볼감, 거울을 보는 거니까 볼감 이렇게 됩니다. 자, 감, 뭐, 모습할 때 모자 보십시오. 모습할 때 모자는 요거는, 앞에 있는 요거는 요렇게 씁니다. 요렇게. 요건 치도 되고, 태도 되잖아요. 해태치라고도 하고, 해태태라고도 하고, 또는 붓으로 발 없는 벌레치라고도 하고, 이게 발이 없는, 발 없는 벌레치라고 하는데, 요때 발이 없는 게 아니고, 발톱을 숨기고 있는 모양입니다. 요 치자가. 그게 작은 모양, 숨기고 있는 모양, 드러날 듯 말 듯한 모양, 이럴 때 쓰거든요. 주로 표범이나 일이나 이런 과에다 요게 들어갑니다. 자, 지금 여기서 모습할 때 모자 오른쪽 거, 오른쪽에 여기 흰 백자는 이게 사람 머리예요. 밑에는 요거는 다리입니다. 자, 요금에도 머리부터 다리까지의 요금에도 모습 모자라고 해요. 요까지 매도 모자입니다. 모양 모, 모습 모. 자, 그런데 앞에 요게 붙어가지고 작은 모양, 이 말이에요. 저 높은 위에서 보면은 사람이든 동물이든 조그맣게 보이잖아요. 보일듯 말듯 숨을 숨긴 듯이 하는 그런 모양, 모습. 그래서 모양 모, 모습 모 이렇게 되겠죠. 변자. 변자는 분별할 변자입니다. 분별할 변자는 이렇게 매울 신자 두 개 사이에 이제 글자가 몇 개가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적어보면요. 자, 우선은 매울 신자 두 개만 하면은 죄인 둘이서 이 다툰다 이 말이네. 이게 다툰다, 송사한다, 송사할 변자입니다. 이게 송사할 변. 요게 신자는 참고로 모양이 이게 침 모양입니다. 매울 신자. 매울 신자는요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각골문에 침 모양으로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아프다, 맵다, 통증을 느낀다 이 말이잖아요. 우리 신라면 아직에 매울신 그러잖아요. 매울신, 통증을 느끼는 맛, 아픈 맛, 그게 매운 맛이거든요. 그래서 침 모양, 침으로 찌를 적에 아프니까. 자, 모양이 침이고요. 자, 그래서 요 침 두 개 또는 다투는 사람이 두 사람, 다툴변, 송살변 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요 두 사람이서 송사하는 거를 칼로, 안에 있는 거는 칼도자입니다. 요거 요거, 요거는 칼도자예요. 칼로 분별했다. 누가 옳고 그른지 시시비비를 분별했다. 그래서 분별할 변자가 되잖아요. 자, 요런 글자 하나 더 해볼까요? 요 가운데 이제 힘력자가 들어가면요. 이거는 힘설판자입니다.
힘쓸 반차, 이거는 변자고요. 우리 판공비 할 적이었습니다. 판공비. 공적인 일에 힘쓰라고 주는 돈. 이 말이거든요. 힘쓸 판. 자, 또 하나 더 있죠. 요거 안에 말씀원이 들어가는 게 있죠. 그죠? 변호사 할 적이 그죠? 여기에 말씀이 들어가거든요. 말 잘할 변이 되거든요. 변호사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 잘할 변. 이거는 변자고. 즉, 변호사 하는 사람은 양쪽 송사하는 것을 말로서 변로해 주는 사람이 변호사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중요한 거는 요거 세 글자는 전부 부수가 매울 신이 부수가 됩니다. 요거 세 글자. 그럼 요거하고 똑같이 생긴 글자가 두 개가 더 있는데, 안에 오이 과자가 들어가는 게 있어요. 요런 게 있고, 그 다음 또 하나가 실사가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자, 요런 매울 신자 가운데에 총 다섯 가지 글자가 있는데, 요거는 어디 쓰는가 하면은, 안에 오이 과자가 있으니까 이거는 외시 판자예요. 판. 우리 심장 판막정 할 때 그렇습니다. 판. 그럼 요거는 안에 실사들이 있는 거는 우리 변발한다 할 적에 머리 따을 변자가 됩니다. 머리 따을 변. 요거는 심장 판막정 할 적에 외시 판. 자, 중요한 거는 요거 글자 두 개는 안에 있는 요게 부수가 됩니다. 위에 말씀은 붙은 거, 칼도 붙은 거, 힘력 붙은 요거는 매울 신이 부수가 되고요. 부수가 요렇게 차이가 나지. 또 우리가 자주 쓰는 심장 판막정, 뭐 변발했다. 머리 딸변. 또 요거는 판공비. 요거는 변. 분별할 변. 지금 우리 지금 변색까지 그죠? 색깔을 분별한다. 그 다음에 말 잘할 변. 전부 다섯 가지가 다 자주 쓰이는 글자죠. 자, 마지막 글자, 비색자 보시죠. 비색자. 요거는 사람인의 변형체예요, 요게. 밑에는 요것도 사람입니다. 사람 위에 사람이 타고 있는, 즉, 남녀 간의 어떤 애정 모양. 그게 빛색인데, 파생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주로 뭐 여색, 빛색, 이렇게 쓰이는 거죠. 동물이든, 뭐 사람이든, 이런 교미 기간에 제일 빛깔이 밝게 좋게 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남색도 있고, 뭐 색깔이, 좋은 색깔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좋은 색깔 중에 여색이 제일 뭐 아름답고 제일 고상하고 좋다고 해서 우리 색하면 주로 여색에다가 비유를 하죠. 자, 원래 뜻은 이런 뜻이 있다는 걸 아시고, 참고로 요거 저기 우리 요런 글자도 있고 또 요런 글자도 있고 요런 글자도 있고 요렇게 요거 네 개는 전부 사람입니다. 이거를 뱀사 지지상으로 우리가 뱀사라고 하는데 뱀이 아닙니다. 뱀은 다른 글자가 있습니다. 이게 요게 뱀사자예요. 이거는 뱀이 아니고 요렇게 아직 충의 상태, 올챙이 모양 충의 상태. 그래서 요런 게 예, 모양이 꼭 뱀처럼 생기 돼가지고 뱀사에다 부수를 넣어놨는데 뱀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 즉 요 네 글자는 전부 사람으로 해석을 합니다. 참고로 이게 살포자잖아요. 살포자. 요거 안에 요래 들어있으면요. 이게 살포. 포장지 할 때 포자잖아요. 요게 엄마 배 속에 아기가 죽은 상태. 아기가 들어있는 엄마 배 속에 이렇게 아기를 감싸고 있다. 그래서 살포자입니다. 뱀을 보자기에 둘러세운 거 아니에요. 자, 여기에 육다리 붙으면요. 이게 세포 또는 태보 포자잖아요. 육다리 붙여서 엄마 몸속에, 사람의 몸속에 아기를 둘러싸고 있는 태보, 태보 포자거든요. 자, 요거는 이제 이미 이 약간 떨어져 있잖아요. 지금 요 상태에서 이제 조금 더 자란 상태. 기는 요거는 완성된 몸. 기는 우리 갑월병정 무기 경치할 때 기는요, 이거 숫자로 10입니다. 그래서 완성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문에서도 우리 기가 나오면은 완성된 자기 몸을 나타내거든요. 요거는 사자의 변형체입니다. 요점 지우는 거.
그래서 요거는 말 이름 파라고도 하고, 또 뱀, 요걸 뱀살 해놓고 이걸 뱀꼬리 파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뱀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 해가지고, 말 이름은 중국 우리 서쪽에 저기 사천성 쪽에 보면은 파촉 지방 있잖아요. 팥땅 유비가 세웠던 그 파촉 지방의 말 이름 파가 됩니다. 그래서 골읍자에도 요게 들어가잖아요. 이 골이란 뜻 아닙니까? 또는 사람으로 붙이면은 사람이 사는 땅, 이 골이잖아요. 이렇게 뱀으로 해서 가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자, 오늘은 우리 87번째 영음찰리 감모변색 다시 한번 복습하고 마치겠습니다. 영음, 백성들의 소리나 음악 소리나 이런 것을 잘 들어보고 찰리, 이치를 살펴본다. 그리고 감모변색, 감모, 즉 그들의 모습을 거울 삼아 보고, 또 변색, 얼굴색이 좋은지 나쁜지 잘 기색을 분별한다. 관리에 지금 처신 처세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 88강째도 마찬가지 이골가유 또 면기지식이라는 내용이거든요. 오늘 여기까지 87강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